12가지 인생 법칙. 어깨를 펴고 똑바로 서라. 바닷가재 랍스터 좋아하십니까? 바다 깊은 심해에서 낮에는 굴속이나 바위 밑에 숨어 있다가 밤이 되면 활동하는 바닷가재. 수명은 15년에서 100년. 3억 5천만 년 넘게 지구상에 살고 있는 생명체로 2억 년을 지구상에 살다 멸종한 공룡보다 1억 5천만 년 넘게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는 생명체입니다. 바닷가재의 신경구조는 단순하고 신경세포인 뉴런이 커서 신경계를 쉽게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런 특징으로 바닷가재의 신경회로는 더 복잡한 동물들의 뇌 구조를 파악하는 데 과학자들에게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3억 5천만 년을 저 깊은 바닷속 같은 공간에서 다른 생명체들과 공존하며 생존하기 위해서 바닷가재는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지배권을 확립하기 위한 생존 수법을 터득합니다. 즉, 서열 다툼에서 승리한 바닷가재는 천적과 자연의 여러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휴식할 수 있는 은신처와 모든 암컷을 독차지하는 우두머리 수컷이 됩니다. 서열 다툼에서 패한 바닷가재가 용기를 내어 다시 서열 싸움에 나설 때 승률은 어떻게 될까? 이를 통계적으로 분석해보면 또다시 패할 가능성이 일반적인 예상보다 더 큽니다. 인간 사회처럼 바닷가재 세계에서도 승자가 모든 것을 독식합니다. 인간 세계에서 상위 1%의 총 자산이 하위 50%의 자산 총액과 맞먹으며 상위 85명의 부자가 하위 35명의 재산 총액을 보유한 현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가혹한 가르침인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라는 마태복음 25장 29절에서 유래한 마태의 원칙이라고도 불립니다. 진화는 보수적이다라는 말은 생물학계의 정설입니다. 다시 말해 진화는 자연이 이미 만들어낸 것을 기초로 이루어진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바닷가재로 돌아와 3억 5천만 년 전부터 바닷가재는 서열 구조를 이루고 서열 다툼에서 승리한 자가 모든 것을 독식하는 사회적 지위와 계급에 대한 정보를 처리하는 신경화학적 작용을 지속해 왔습니다. 따라서 자연에서의 서열 구조는 생명체의 생존과 적응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바닷가재의 서열 다툼으로 형성된 서열 관계는 매우 안정적입니다. 서열 싸움에서 승패가 결정되면 승자는 더듬이를 위협적으로 치켜 세우지만 패자는 모래를 뻐끔뻐끔 내뿜다 이내 꽁무니를 뺍니다. 애초에 힘이 약한 바닷가재는 아예 서열 다툼에 끼어들지 않고 낮은 지위를 감수하는 대신 팔과 다리를 온전하게 지키는 쪽을 선택합니다. 반면에 좋은 보금자리를 차지하고 안전하게 휴식을 취하며 편하게 배를 채우는 우두머리 바닷가재는 틈만 나면 영역에 대한 지배권을 과시합니다. 매일 다른 바닷가재를 찾아다니며 쫓아내는 심술을 부립니다. 그럼으로써 자신이 대장이라는 사실을 확인시켜줍니다. 대장 바닷가재의 횡포에 피해자 바닷가재가 괴롭힘을 당하는 이유는 맞서 싸울 힘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맞서 싸울 생각이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 세계의 경우에도 동정심이 많고 자기 희생적인 사람은 가해자에게 저항할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특히 저항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공격적인 행동은 잘못된 행동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나아가 단순한 격언 몇 가지를 인생의 지침으로 삼은 사람들. 예컨대 인간은 기본적으로 선하다, 진심으로 남을 해치려는 사람은 없다는 등. 하지만 이런 격언들은 뼛속까지 악의적인 사람 앞에서는 무참히 무너집니다. 그러나 가해자를 물어뜯을 수 있다면 물어뜯을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초기부터 단호하게 거부하고 의사를 분명히 밝히면 가해자는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행동에도 제약을 받습니다. 지금 당신은 어쩌면 보잘것없고 변변치 못한 삶을 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남은 인생을 계속 꼭 그렇게 살 필요는 없습니다. 상황은 끊임없이 바뀝니다. 만약 당신이 서열 다툼에서 진 바닥가재처럼 축 늘어진 자세로 다니면 사람들은 당신을 지위가 낮은 사람으로 볼 것이고 당신 스스로도 자신의 서열 순위를 낮게 평가할 것입니다. 상황이 끊임없이 바뀌듯 당신도 변할 수 있습니다. 어깨를 펴고 똑바로 서라는 말은 몸과 정신을 똑바로 하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삶의 요구에 자발적으로 응답하면 우리의 신경계는 완전히 다른 식으로 반응합니다. 재앙 앞에서 얼어붙지 않고 적극적으로 도전하며 더 높은 서열을 차지하기 위해 당당하게 앞으로 나서고 자신의 영역을 지키고 키우며 개선하려는 의지를 보인다면 이런 모든 변화가 물리적 재구성과 개념적 재구성을 통해 현실적으로 구체화될 수 있습니다. 어깨를 펴고 똑바로 선다는 것은 두 눈을 크게 뜨고 삶에 엄중한 책임을 다하겠다는 의미입니다. 혼돈을 질서로 바꾸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의미이고 자신의 약점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이며 인간의 유한성과 죽음을 모르던 어린 시절의 낭만이 끝났음을 인정하겠다는 태도이고 생산적이고 의미 있는 현실을 만들기 위해 어떠한 희생도 감수하겠다는 뜻입니다. 어깨를 펴고 똑바로 섬으로써 자신감과 용기를 찾은 당신은 오히려 절망의 늪에 빠진 사람들에게 용기와 힘을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삶에 피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을 기꺼이 짊어지면서도 그 속에서 기쁨을 찾을 수 있는 이유는 적어도 우리는 3억 5천만 년이란 긴 세월을 지구상에 살면서 서열 구조에 안주하며 패배를 인정한 단순한 생명체이자 갑각류인 바닷가재는 아니기 때문입니다.